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적이 거의 없는 외딴 곳이었는데 높이 솟아있는 등과 어깨가 눈에 들어온다. 등쪽에. 사람 머리 크기보다도 크게 자라난 혹 원인도 병명도 모르신다고 혼자 옷을 벗는 것조차 혹 때문에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엄청 직접 확인하니 그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. 불편하죠. 이게 잠깐 이게 올라오니까 이 힘줄 빼니까 골도 머리가 아프고. 아프죠. 네. 이 어깨 여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 담대할 거는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요. 20년이요? 네. 내가 혹 난 것도 몰랐어요. 생겨난 줄도 몰랐을 만큼 작았던 혹이 5년 전부터는 빠른 속도로 자라나 지금의 크기가 되었다고. 어려운 형편 탓에 병원은 늘 뒷전이었다고. 아유, 걱정하지 마세요. 멀리 잘 안 가려 그죠. 헛소리 갈 때는 가지만도 잘 안 가죠. 가끔 시내에 볼 일이 있을 때면 일부러 사람이 많은 낮 시간은 피해서 나가신다고.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적막한 밤 유일한 벗이 되어준다. 해외에 나가서 벌어온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가족과도 헤어져 혼자가 된 할아버지. 이후 목수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. 늘 불편한 자세 탓에 하루도 단잠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데. 근데 주무실 때도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. 오랜만에 할아버지에게 말동무가 생겼다. 고민도 지금 많이 컸어요. 고생하고 사는데 안 됐지. 도움 받지 않고 자기 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사시는 양반이야. 그런 게 우리 보기에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고 딱딱하죠. 할아버지에겐 도움이 절실한 상황. 병원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. 기자가상이 받아보고 상관이 있어요. 그러면 못 갔어요. 더 커질까 봐. 제작진과 함께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할아버지. 혹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각종 검사부터 받아보는데 과연 혹의 정체는 뭘까? 지방 조직을 주로 한 양성 종양으로 보입니다. 다행히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는 걸 봐서는 예, 심장이나 뇌나 이렇게 퍼져가는 악성 암은 아닌 것 같아요. 양성 종양인데 계속 커지는 양성 종양으로. 다행이네요. 다행이에요. 그렇다면 혹시 혹을 제거할 수는 있는 걸까? 연세가 많고 또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만 괜찮으시다면 수술적인 이 제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. 어제는 받아야죠. 받고 싶죠, 뭐야. 할아버지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그날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.